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자 네. 4분기 조정 가능성에 언급하는 분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4분기 시장도 뭐 현재 분위기보다 좋기는 힘들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2,500포인트 초반 정도까지 반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해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2,550이나 2,600을 하려면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신고가 언저리까지 가져야 된다는 뜻인데 현재 분위기가 그러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간 이제 그 3분기는 미국 경제가 상당히 엄청난 호황이지만 4분기는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급감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조금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이제 기관 투자자라든지 혹은 뭐 큰 손들은 수익을 좀 확정 지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두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연말 뭐 한 1, 2주 거의 매매가 없다시피 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실질 남은 시간은 두 달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증권사들도 연말 내년에 대한 어떤 리포트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올해 수익을 좀 확정 지으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성장주들 뭐 2차 전지라든지 로봇, AI, 헬스케어 이런 쪽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은 상당히 그전보다 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하락할 수 있는 종목군들 혹은 연말 배당이 좀 높은 기업이 수익이 주가가 좀 하락하더라도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경기 방어주 쪽에 대해서 좀 시장은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들 기업들이 또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정부 규제도 상당히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이 된 측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약간 실적 대비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 제가 한 2, 3주 전에도 약간 그 배당주들 좀 주목해보자라고 계속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그거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농심이라든지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 SK텔레콤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세가 계속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경기 방어주들 좀 꾸준하게 좀 뭐 엄청난 주식 비중을 높일 필요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의 주식을 가져가실 때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4분기 조정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경기 방어주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네. 자, 2차 전지주 오늘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술적 반등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이제 2%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었던 에코프로뱀, 에코프로가 0.6%, 0.5% 정도 이제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쪽에 언급을 좀 드렸듯이 일단은 이제 그 중국 쪽에서 리튬이라든지 광물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일단 관영통신에서 17일날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자연자원부가 리튬 자원 탐사와 매장량 생산을 확대 그리고 리튬 전지 시너지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리튬 매장 구역 내에서 이제 토지 사용권 유상 양도라든지 리튬의 공급을 확대를 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간에 또 2차 전지 관련 섹터 그리고 특히나 리튬 관련주였던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것들이 결국 이제 추세적으로 갈 것인가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저께 그 한국자원정보시스템에서 탄산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162.5위안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주 대비 4.9% 상승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과연 수요가 증가했느냐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공급적인 요인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9월 달 이제 탄산리튬 생산량 중국 쪽에서 이 탄산리튬 생산량이 3만 7천 톤 정도 되는데 전달 대비 11% 정도 생산을 축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 봤을 때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공급을 줄이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급을 축소하게 되면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9월 달 이후에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서 시장을 하락했던 섹터가 어디냐면 2차 전지입니다. 뭐 물론 로봇이라든지 AI 쪽도 있긴 하지만 2차 전지가 주도적으로 이제 시장 하락을 이끌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 추가 하락이 좀 제한이 되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가 그동안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낙폭 과정에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당연히 일단은 뭐 길속 반등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시장이 길속 반등에서 수익 상승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 시장의 어떤 이슈가 거치게 되면서 본질적 가치를 봐야 되는데 업종과 그리고 종목 이슈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양극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2분기부터 천천히 짚어보게 되면은 2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1,270억 정도 예상이 됐었다가 1,140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2분기 때 1,140억 원을 기록했는데 3분기 때 가이던스 제일 높은 곳이 1,040억 정도 예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4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조금 이제 그동안 좋았던 것들에 반작용으로 인해서 조금 꺾이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4분기 뭐 실적이 돌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어떤 타상 리튬 가격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테슬라 같은 중국 것도 동향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은 4분기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만약에 회복이 됐을 때 뭐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뭐 돌아선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본질적 가치를 보게 된 본질적 가치 뭐 실적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기적 반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로 봐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시장을 좀 상승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리튬 관련 종목들인데 이 리튬 관련된 종목도 여전히 상한가에 진입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게 리튬 포스가 9.5% 약세고요. 그리고 EV 첨단 서재가 7.8% 약세인데 아마 다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다시 반등이 나오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주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살펴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인 본부장님. 네, 오늘 HPSP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엔비디아 발 뭐 악재가 있습니다만은 엔비디아도 발표를 한 거 이제 어저께 코멘트가 나온 게 뭐냐면 당장 3분기 실적 영향 없다. 그러니까 4분기 현재에도 이러한 부분들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에 대해서 한 1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 단일 국가로 따진다라면 지금 사양이 낮은 제품도 규제를 좀 하겠다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계속 당근과 채찍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반도체 장비 공급 뭐 허용을 해줬죠. 뭐 그런 부분들 반대로 이번에는 엔비디아 관련해서 규제가 나온 것인데 어쨌든 11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어떻게 좀 미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채찍을 좀 주고 때리고 다시 또 이제 그때 가서 당근 정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뭐 엔비디아하고 AMD가 조정이 나왔지만 또 다른 반도체 관련된 종목권도 반대로 좋습니다. 오늘도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그게 크게 하락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개선세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생산하는 수요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생각 증가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뭐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매력도 그리고 뭐 어닐링 공정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높은 영업이익을 좀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지금 주가 그렇게 뭐 비싼 가격은 아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2,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32,000원이라면 최근 한 3개월 동안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고 좀 반등을 준다라면 일단 단기 목표가 박스권 상단. 어쨌든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어저께 보여줬었고요. 했던 걸 본다라면 박스권 상단 4만 원까지의 목표가는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HPSP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호실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훈 이사님. 네, 저도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코스맥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높은 증권사 기준으로 보게 되면 369억 정도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가량 이제 성장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예상치인 350억도 이제 상회를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어떤 실적 모멘텀이 좀 발휘가 되게 되면서 11만 원 부근에서 바닥을 잡고 주가 좀 돌아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결국 실적 모멘텀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실적이 좋은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국내 쪽에서 이제 큰 폭의 성장이 좀 나왔습니다. 큰 폭의 성장이 나왔던 연유를 좀 보게 되면은 내수 수요 집중 그리고 이제 방한 외국인 증가를 하게 되면서 뭐 올리브영 같은 이런 그 채널의 판매가 증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좀 받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매출 성장률이 한 27%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 쪽도 이제 25%가량 성장을 하게 되면서 국내 부분하고 동남아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국내 쪽 이제 예상 영업이익이 223억이고요. 그 매출이 2,625억인데 매출 같은 경우는 25% 정도 성장인데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91%가량 이제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방한 효과도 받고 그만큼 이제 또 이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하는 어떤 그 효과도 톡톡히 좀 받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영업이익이 좋아진 연유가 고객 다변화라든지 내수 점유율 상승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고객사들의 비중국 수출 증가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미국 쪽이라든지 유럽 쪽의 수출이 많이 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효과 같은 경우도 반영이 되게 되면서 국내 부분이 상당히 전분기 대비해서 좋아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또 동남아 쪽 같은 경우도 이제 한 25%까지 성장을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한 30%, 태국이 한 10%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동남아 지역의 어떤 고른 성장세도 좀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휴로 해서 오늘은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코스맥스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12만 7천 원에서 13만 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만 1천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매수가 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지기 때문에 천천히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5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1만 9천 원 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분석을 해봤는데요. 국내와 동남아 중심의 매출 확대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